테런스 이훈 씨가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연기를 펼칩니다. 이훈은 윤재균 감독의 영화 1번가의 기적에서 새침대기 아가씨를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서툰 연애 초보 태성 역으로 출연합니다. 이훈은 기존에 보여줬던 터프한 남자 캐릭터를 탈피해 나의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었다며 순수하게 구애하는 태석이 너무 좋았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는데요.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스크린에 데뷔하는 이훈은 그동안 드라마 왕초에서 김두한 역, 사랑과 야망의 태수 역등 주로 터프한 남자 캐릭터를 연기해왔습니다. 영화 1번가의 기적은 임창정, 하지원이 주연을 맡아 내년 2월에 개봉될 예정입니다.